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오늘 6월절 끝내야지. 자, 10절 시작. 아멘.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마라. 예수는 생명의 만나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광야에다가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줬어요. 아멘이요. 그러면 그날 먹을 건 그날 거둬와야 돼. 근데 다음날 귀찮다고, 다음날 귀찮다고 맨날 거두려니까 귀찮아가지고 오늘 몽땅 거두다가 내일 것까지 한 3일쯤 거두다가 놓고 먹어야지. 그런데요, 그날 먹고 딱 보관해 놓으면 다음날 보면 뭐가요? 벌레가 다 쓸어버려요. 벌레가.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신 은혜, 그날에 주시는 만나는 그날 먹어야 돼.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뭐냐?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는 오늘 순종해야 돼. 참,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또 이거 강대상을요, 다 감동해요. 이것도요, 또 다른 분이 해놨어요. 저 원래는 저건데, 나는 해달란 말도 하는데, 어디 갔다 오면 하나가 와 있고, 또 하나가 어디 갔다 오면 또 해놓고. 근데 우리 또 이제 저 한민수 성도님 뒤에다가 모니터를 저것도 딱 하나 해놨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모니터가 나와서 좋은데, 내가 안 돌아봐도 좋잖아요. 안 돌아. 저것만 보면 되는데. 참, 감사해, 감사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의 그 은혜는요, 그때그때 순종하는 거야. 돌리면 안 돼. 다음에 해야지. 내가 해보니까요. 내가 이제 뭘 해서 1,000만 원이 생기는데 자꾸 성령이요, 나한테다가, 야, 그 정강훈 목사님 갖다 주라. 하나님, 우리 식구 속에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이거 이자 내는 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자꾸 갖다 주라 그래요. 아이, 내가 그래서 성령한테 속아가지고요, 내가 지금 몽땅 갖다 줬어요. 마이 하도 내가 마이가 우리 집사람 몰래 갖다 줬더니 우리 집사람, 우리 저 전 목사님 뭐라 그러냐, 돈 그만 가져와, 그 가져가 다시 봉투지. 아니요, 나 그 왜 성령이 주시는 거를 목사님이 막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령이 한 번요 역사라면요 감당 못해. 그런데 그걸 넣고, 아유, 한 번은요 내가 갖다 목사님 드리려고 그랬더니 갖다 언제나 목사님이 갖다 드려야 되나 기회를 보는데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인가, 갖다 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할렐루야 그러고 또 갖다 하는데, 하는데 또 시간이 이걸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럼 또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세 번을 사탄이가 시험을 하더라고. 근데 이겼어요. 이겨서 내가 갖다 드렸다고. 그러니까 뭐냐, 오늘 주시는 만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 가슴속에 딱 임하면요, 해버려야 돼. 이걸 돌려버리면요, 다음 날로 돌리면 반드시 벌레가 먹게 돼 있어.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요, 밀어놓으면 100%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 6월절을 상고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냐 이 말이야. 어떻게? 남겨두지 마라. 이거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돈 생기면 할게요. 내가요, 우리 저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립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립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내가요 이거요 한 건 하면 내가 돈 다 가져올게요. 그런 놈은요 안 가져오더라고. 절대 안 가져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이 뭔가를 감동을 주시면 절대 남겨두지 말고 곧바로 순종해버려야 돼. 아멘이요. 곧바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 기다리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떨어지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떨어진 은혜는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고 지금 순종해야 돼. 아멘이요.